네 명이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제니퍼는 커다란 금팔찌 두 개와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마티는 새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스마트워치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어요. 코너 손에는 문신이 있고 손목에는 눈부신 금시계가 있어요. 스티브는 시계, 반지나 팔찌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있어요. 이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백만장자예요. 누구일까요? 스티브예요. 주머니에 차 키가 있고 근처에 새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어요. 제니퍼는 오래되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금은 다 가짜일 거예요. 마틴의 폰은 모조품이고 코너는 제니퍼처럼 낡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네요. 마크의 선생님은 훌륭하지만서도 약간 이상해요. 자신의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는 마크를 절대로 집에 보내주지 않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만약 사과가 한 나뭇가지에 다섯 개 자란다면 나무에 여덟 개의 나뭇가지가 있을 때 단풍나무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을까요? 좋아, 이건 쉬워요. 사과는 단풍나무에 열리지 않아요. 다음 건 더 어려울 거예요. 준비해요? 선생님이 말했죠. 집이 없는 도시, 나무가 없는 숲, 그리고 물이 없는 강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7초만 드립니다. 이것도 쉬워요. 지도에 있죠? 맞아요. 선생님이 말했죠. 하나만 더 풀면 보내줄게요. 모두가 앞에서 모자를 벗게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크는 바로 답을 알았는데 그건 아마도 마크가 밝은 면 수수께끼의 광팬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도 맞출 수 있나요? 당연히 미용사지요. 정말 이상한 머리를 하고 싶지 않는 한 말이죠. 불쌍한 페니는 계모와 세 명의 사악한 의붓 자매와 함께 살았어요. 그녀의 꿈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새해 파티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계모인 루스는 매우 못됐어요. 그녀는 자기가 부탁한 모든 걸 페니가 해야만 갈 수 있다고 했죠. 루스는 페니에게 물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걸 담을 채밖에 주지 않았어요. 페니는 어떻게 할까요? 페니는 물을 얼려서 채 안에 넣으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물이잖아요. 완벽한 드레스를 고를 시간이에요. 페니에겐 세 개의 드레스가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페니는 어떤 걸 입어야 할까요? 10초 안에 가장 좋은 걸 찾으세요. 페니는 빨간 드레스를 입어야 해요. 파란 드레스의 단추는 곧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초록색 옷에는 의붓 자매 중 한 명이 페인트를 쏟았어요. 어떤 언니가 드레스에 페인트 칠을 하죠? 의붓 자매 세 명 모두 아주 못됐거든요. 조사할 시간이에요. 페니는 그들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어요. 세 명의 언니가 쓰는 침대 셋이 있는데 첫째 벨라, 둘째 언니 스텔라, 그리고 막내 언니 엘라예요. 페니에겐 몇 초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그녀의 드레스를 망쳤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스텔라가 범인이에요. 그녀 침대 바로 밑에 페인트 통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늙어가는 거요. 이것은 날개 없이 날고 눈 없이 눈물을 흘려요. 뭘까요? 구름이에요. 눈 감고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꿈이요. 좋아요. 짧고 간단한 수수께끼는 이 정도 하고 좀 더 어려운 걸로 돌아갑시다.
잭과 질이 붙었어요.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질은 교활했죠. 그녀는 아무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그 질문은 너 자냐? 였어요. 그녀는 잭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둘이 장난 아닌데요? 에밀리와 메리가 밤 외출 준비를 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둘이 취향이 정말 비슷해요. 폰도 똑같이 생겼고 립스틱도 옷도 그래요. 그럼 둘 중 누가 더 비싼 물건을 갖고 있을까요? 메리예요. 에밀리를 자세히 보세요. 그녀의 드레스에서 약간 티가 나죠? 확실히 짝퉁이거든요. 마이크가 25살일 때 할아버지 정원에 있는 벚나무에 리본을 묶었어요. 10년 후 그는 리본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보기 위해 돌아왔죠. 만약 나무가 매년 2.5cm씩 자랐다면 리본은 얼마나 더 높이 있을까요? 위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무는 꼭대기부터 자라니까요. 나무 몸통은 점점 넓어지기만 하죠. 초록 사과는 1,000원, 빨간 사과는 2,000원, 그리고 파란 사과는 3,000원이에요. 프랭크가 두 개의 지폐를 이용해서 3,000원을 썼다는 걸 알 때 프랭크는 어떤 사과를 몇 개를 샀을까요? 프랭크는 초록과 빨간 걸 샀어요. 초록 사과에 1,000원을 지불하고 빨간 사과에 2,000원을 냈어요. 네, 파란 사과를 집어 똑같이 지폐 두 장을 줬을 수도 있지만 파란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딱 걸렸죠? 집 두 채가 불타고 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프레디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비밀번호는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성 안에서 우울한 노인이 프레디를 맞이했습니다. 프레디는 고양이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노인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악랄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모든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약 내가 주는 세 가지 과제를 해낸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내 성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다. 이 채소들 사이에서 내 안경을 찾게 도와줘.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노인이 준 다음 과제는 물약을 정확히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프레디에게 이 레시피를 주었습니다.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우선 카레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약을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 블루베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어 물약을 갈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이요? 프레디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소파 안에 반쯤 숨겨져 있네요. 노인은 프레디에게 돈을 주고 출구를 보여준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디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프레디는 근처에서 이 미스테리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암호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2, 3, 6, 1. 각 숫자는 숫자 세트에 있는 동그라미 수입니다. 프레디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프레디는 소름 끼치는 성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글로리아를 만났어요. 그는 그녀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글로리아는 대답 대신 이 퍼즐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리아는 프레디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퍼즐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디의 나라를 맞춰보시겠어요? 쿠바요. 프레디는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미리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룻밤 묵기 좋은 장소를 찾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작고 귀여운 호텔을 발견해서 들어갔습니다.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창문에 있는 좀비 보이시죠? 안전하지 않아 보이네요. 프레디가 소름 끼친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는 자유로 향하게 해줄 세 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독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머리 높이로 화살이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블랙홀이 있었어요. 프레디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프레디가 탈출하게 도와주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살 밑으로 기어가면 되죠. 모험 후에 프레디는 동네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확실히 잘못됐네요.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이 창문 좀 보세요. 거리의 풍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웨이터가 프레디에게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네스프에 바퀴벌레를 넣었어요! 카페 매니저는 용의자 3명을 심문했습니다. 요리사는 평소처럼 수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터에게 음식을 건네주었을 때도 괜찮았다고 해요. 웨이터는 수프를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여자 손님에게 수프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손님인 프레디에게 갔다고 해요.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수프를 받을 때 자리에도 없었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천장을 보세요. 바퀴벌레가 통풍구에서 기어나왔고 그중 몇 마리가 이 손님의 수프에 빠진 거예요. 프레디는 마드리드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빌리기 위해 특별한 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세 가지 아파트를 찾았죠. 마리아나에게는 경치가 아름다운 아늑한 복층 원룸이 있었습니다. 디에고에게는 공원 근처에 펜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에게는 최첨단 빌라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펜트하우스의 유리 지붕에 금이가 있네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선 에펠탑이 보이죠? 카밀라의 첨단 빌라는 마드리드가 아닌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디는 첫 번째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레디는 마리아나에게 공원에서 같이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둘은 많이 걸었고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잔디 위에 누워서 쉬기로 했죠. 프레디는 1시간 후에 일어났는데 마리아나가 사라져버렸어요. 프레디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는 큰 구덩이에 빠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구덩이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문제였죠. 프레디는 수영을 할 줄 몰랐거든요. 프레디는 구덩이에서 밧줄, 공, 양동이를 발견했습니다. 프레디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공이 수면 위로 떠오를 테니까 프레디는 공을 잡고 위로 떠오를 수 있어요. 프레디는 마리아나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법사의 성을 발견했습니다. 마법사는 마리아나를 잡아서 개구리로 만들었죠.
프레디는 마리아나를 도와야 합니다. 프레디와 개구리 마리아나는 마법사의 물약책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필요한 모든 해독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마법사가 마리아나에게 어떤 물약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프레디는 그 책을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에는 호박 한 조각, 녹색 사과 한 조각, 오렌지 한 조각, 키위 반쪽이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 레시피에는 카모마일 꽃잎 하나, 마늘 세 알, 빨간 사과 반쪽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물약에는 오렌지 한 조각, 마늘 한 알, 바나나 껍질, 카모마일 꽃잎 하나가 필요했어요. 마법사는 어떤 물약을 사용했을까요? 진열대에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 레시피와만 일치하죠. 프레디는 마리아나가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줬어요. 마법사는 매우 화가 나서 프레디를 감옥으로 순간이동시켜버렸어요. 프레디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를 몰랐죠. 갑자기 무서워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따라와, 내가 탈출을 도와줄게. 프레디는 그를 따라갔지만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프레디는 구덩이에서 깨어났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만약 프레디가 왼쪽으로 간다면 화장실에 닿게 될 겁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간다면 바깥과 연결되지만 유독성 폐기물로 가득 찬 터널을 기어나가야 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중 하나인 코뿔소 눈 갤럭시에서 최근 시공간 붕괴가 발생했어요. 우주 과학자 그룹이 실수로 울트라 디퍼렌셜 평가기를 중공간 온도기로 바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가 TV 리모컨처럼 생긴 타임머신을 세탁기처럼 생긴 텔레포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과 공간의 변칙이 은하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보안국의 책임자예요. 개머리를 한 이 고도로 발달된 휴머노이드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온갖 행성의 문제와 시공간 변칙을 제거합니다. 부하들과 함께 여러분은 오늘, 내일, 어제의 사건들로 인한 결과를 처리하고 텔레포트 타임머신을 꺼야 해요. 스타 푸들호에 올라타고 위험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행성 업이에요. 여기서 모든 지적 생명체와 원시적 생명체는 수직으로 움직여요. 모든 사람, 동물, 그리고 다른 놀라운 생물들이 끝없는 계단을 오르며 오직 위로만 움직이죠. 그곳에 다른 은하와 시간에서 온 외계 생물체가 나타났어요.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보세요. 저기 달팽이 한 마리가 밧줄 사다리를 따라 기어가고 있어요. 수평으로 움직여요. 달팽이를 잡아 병에 넣었어요. 그걸 행성 슬라임으로 보낼 거예요. 놀랍게도 달팽이가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알 수 없는 괴물이 슬라임 세계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달팽이의 행성으로 날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에는 달팽이와 애벌레만 살고 있어요. 온 세상이 두꺼운 슬라임층으로 덮여 있어요. 거대한 달팽이, 작은 달팽이, 그리고 심지어 고층 건물 크기의 달팽이도 보여요. 하지만 외계인도 숨어 있어요. 주변을 잘 둘러보고 임포스터를 찾으세요. 달팽이 껍질 중에서 큰 소라게의 껍질을 발견합니다. 달팽이 껍질처럼 생겼지만 한 쌍의 집게발이 살짝 보여요. 개를 포위하고 우주선으로 옮깁니다. 이곳에서의 임무는 끝났어요. 달팽이들이 고마워해요. 다음 임무는 스테릴륨 행성을 구하는 거예요. 이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척박한 행성이에요. 그곳에는 흙도 미생물도 박테리아도 없어요. 외눈박이 비행 크리스탈이 이 순수한 무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해요. 여러분의 뇌는 그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크리스탈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스테릴륨 행성에 거대한 운석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 운석을 파괴해야 해요. 행성에 미생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성에 착륙할 수 없어요. 대신 소행성에 접근하여 그 성분을 스캔합니다. 그 소행성이 평행 우주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설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크리스탈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행성을 떠납니다. 어떻게 스테릴룸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죠? 설탕 소행성은 몇 초 안에 행성의 대기에서 녹아서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손님이 지구 9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행성의 기술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증기 엔진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들판에서 3명의 농부들을 발견했어요. 밭을 갈고 채소를 나르고 있어요. 그중 한 명은 미래에서 온 농부예요. 누구죠? 보세요. 저 남자는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의 시간대로 돌려보내고 행성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차려요. 지구 9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들 서로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30억의 농부들이 하나의 거대한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후각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이 행성의 거주자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이 농부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그들은 모두 홀로그램이에요. 한 농부가 깜빡이고 있어요. 보이죠? 하지만 왜 누군가가 그런 대규모 착시현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때 모든 농부들, 땅, 나무, 풀이 깜빡이기 시작해요. 주변의 모든 세상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지금 작고 하얀 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사람으로 변해요. 입마개가 쓰여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우주복은 회색 셔츠로 변합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코트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와요. 대걸레와 물 한 양동이를 주고는 방 청소해! 라고 말하고는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 기억 못해요.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먼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야 해요. 유리 표면, 거울, 창문도 없는 하얀 방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양동이의 물을 보세요. 얼굴이 비칠 거예요. 수면을 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문이 열려요. 방을 나와 아까 그 경비병과 함께 긴 복도를 따라 걸어요. 회색 셔츠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을 지나가요.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요리사는 물을 부어주고 분홍색 도넛을 줍니다. 점심이라고 그가 말해요. 경비병이 입마개를 떼어줍니다. 도넛을 한 입 물지만 아무 맛이 없어요. 그때 주변의 모든 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테릴륨 행성에 있어요. 그곳 주민들의 텔레파시 영향 아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냈죠? 양동이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진짜 얼굴, 개 얼굴을 봤어요. 주변이 너무 깨끗하고 살균되어 있고 도넛은 맛이 없어요. 크리스탈은 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맛을 만들 수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몸을 연구해서 면역체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들의 비밀 계획을 알아냈지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죠? 유일한 방법은 약간의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완전히 깨끗한 행성에서 미생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경비병에게 침을 뱉어요. 사방에서 혼란이 발생해요. 요리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요. 여러분의 셔츠가 사라... 개수는 많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세어보시겠어요? 8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 누가 진짜 댄인가요? 아니요, 댄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아니에요. 댄이란 문신을 새긴 남자도 아니에요. 진짜 댄은 이 사람입니다. 목걸이에 댄이라고 쓰여 있죠. 나머지 남자들은 목걸이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콘서트가 끝난 이른 아침 웬디는 커피 한 잔을 마셨고 몸이 아프더니 기절을 했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이상한 지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개의 문은 그녀를 자유로 이끌 수도 있고 함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박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미친 여우가 있었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독거미가, 네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웬디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쥐는 야행성 동물이니까 아침에는 잠을 자죠. 다음날 웬디는 셸리로부터 과제를 받았습니다. 셸리는 작은 미술품 가게의 주인이었고 색깔별로 물감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셸리의 고양이가 물감을 모두 섞었거든요. 이 물감 중 다른 색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있네요. 이 물감들은 어때요? 다 비슷해 보이나요? 2번과 6번이 달라요. 여기서도 다른 색을 찾게 도와주실래요? 1번이 다른 색보다 조금 더 어둡네요. 2번 상자는 어때요? 이 물감들은 다 똑같네요. 이 상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속하지 않는 물감이 있을까요? 이 색깔이 약간 다르네요. 이건 어때요? 다 똑같아 보이나요? 아니요. 1번과 2번이 달라요. 그리고 이 상자에서도 여기 속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8번이 다릅니다. 웬디는 슈퍼마켓 매니저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비키와 피오나에게 배정했어요. 둘은 쇼핑몰에 있는 24시간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다시 채워넣어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어둡고 텅 빈 쇼핑몰을 지나서 슈퍼마켓까지 가는 걸 좀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웬디가 새벽 3시에 가게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금전 등록기가 열려있고 안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웬디는 둘에게 강도를 당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비키는 과자가 있는 선반이 거의 비어있어서 과자를 조금 더 가지러 창고로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박스를 모두 재배치해서 필요한 걸 찾느라 15분 정도 걸렸고 돌아왔을 때 돈은 이미 없어져 있었다고요. 피오나는 저는 이미 제 구역을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좀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도둑이 누구인지 맞출 수 있겠어요? 피오나요. 강도는 밤에 일어났잖아요. 다른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쇼핑을 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피오나는 거짓말이 들키자 슈퍼마켓에서 도망쳤어요. 웬디는 직접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오나에겐 친구가 4명 있었습니다. 웬디는 피오나가 그들의 집들 중 하나에 숨어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웬디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발급받거나 집에 그냥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볼 수 있었죠. 친구들의 새로운 게시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피오나를 숨겨줬을까요?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기 저 손을 보세요. 피오나의 매니큐어를 알아보시겠어요? 잡았네요. 웬디는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 슈퍼마켓 사장으로부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여행할 돈이 생겼어요.
이 퀴즈를 풀어 웬디가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할지 알아보세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여행한 후에 어느 나라를 방문할 예정일까요? 일본이요. 웬디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때 갑자기 공항 경비원들이 문을 잠그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승객 여러분 주목하세요. 위험한 범죄자가 탈출해 건물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발 침착하시고 조심하세요. 이 사람을 찾는 즉시 공항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웬디는 화장실을 가기로 했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공항 보안요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그림자를 보세요. 범인은 2번 칸에 숨어 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웬디는 모험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웬디는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척이라는 잘생긴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는 웬디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웬디는 그에게 자신의 표를 보여주며 그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척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웬디요. 웬디의 좌석번호는 161입니다. 그리고 척의 탑승권에는 191이라고 적혀있어요. 그저 숫자를 거꾸로 본 것뿐이에요. 우와, 오늘 피터와 잭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트레일러를 샀거든요. 이제 브이로그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한 전국의 신비로운 장소를 다니는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선 짐을 싸야 해요. 상자가 3개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챙길 수 있죠. 어떤 상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요. 거울에 비친 걸 보세요. 두 번째 상자는 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자에 든 음식은 상했어요. 바퀴벌레 몇 마리도 기어다니고 있네요. 자동차 여행하기에 좋은 동료는 아니죠. 피터의 이모인 세라는 여행을 위한 세 개의 조각보 이불을 주었어요. 그녀는 세 개 모두 다 손수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불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 두 개는 온라인에서 샀어요. 세라는 손으로 모든 걸 꿰매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어떤 이불이 핸드메이드인지 알 수 있나요? 세 번째 거요. 2000 조각 좀 보세요. 세라의 치마와 같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두 개와 바느질 한 거예요. 드디어 잭과 피터가 떠나요. 첫 번째 장소로 향해요. 언덕 위에 버려진 도서관이에요. 구독자들이 이들에게 이곳에 대한 유령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의 블로거들은 회의적이었고 직접 그 건물을 탐험하고 싶어해요. 그들은 도서관 주변을 걸으며 영상을 녹화하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유령은 만나지 못했어요. 트레일러로 돌아와 사진을 훑어보는데 깜짝 놀라 문을 다 잠갔어요. 둘은 이 으스스한 장소를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둘 다 사진에 있네요. 그렇다면 누가 이 사진을 찍어준 거죠? 둘은 동네 커피숍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 들렀어요. 들어가자마자 피터는 카메라를 잡고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왜죠? 여기 유령이 있어요. 둘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바리스타인 피오나는 먼저 온라인 주문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음식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죠. 피오나는 빵 한 덩어리를 12초 안에 네 조각으로 잘라요. 같은 빵 한 덩어리를 5등분 하는데 그녀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6초요. 네 조각을 얻기 위해 3번 잘라야 해요.
만약 세 번 자르는데 12초가 걸렸다면 한 번 자르는데 4초가 걸린다는 걸 의미하죠. 피오나가 빵을 다섯 조각으로 자르고 싶다면 네 번 잘라야 해요. 각각 자를 때 4초 걸리면 총 16초예요. 제 머리가 도네요. 최근 지하에 있는 점술 가게를 발견했어요. 이게 브이로그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제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문과 창문이 사라졌어요. 사악한 마녀가 거래를 제안했어요. 그녀에게 두 개의 동일한 카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탈출이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나랑 결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잭은 카드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만약 탈출 카드를 고른다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나랑 결혼 카드를 고른다면 이 소름 끼치는 마녀와 영원히 함께 해야 해요. 마녀는 그가 탈출할 기회가 없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두 카드 모두에 나랑 결혼이라고 썼어요. 잭은 마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겨서 탈출할 수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를 집어 실수라면서 벽난로에 떨어뜨렸어요. 마녀는 나랑 결혼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공개해야 했죠. 규칙에 따르면 두 개의 다른 카드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마녀는 잭이 골라 불태운 카드가 탈출 카드였음이 틀림없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터와 잭은 여행을 계속했어요. 저녁에 히치하이커 3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누굴 골라야 할까요? 이 예쁜 소녀는 늑대 인간이에요. 발가락을 보세요. 보름달이라 벌써 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악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는 도망 중인 범죄자예요. 버스 정류장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보세요. 그녀의 초상화네요. 이 남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옷이 무슨 빨간색으로 얼룩져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물감이에요. 이 사람은 화가거든요. 보세요, 백팩 안에 미술용품이 있어요. 이름이 조지인 예술가는 이 남자들에게 또 다른 흥미롭고 신비로운 장소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현지인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어요. 일주일 전 조지가 안에서 이상한 비명을 들었어요. 그는 집을 확인하러 갔죠. 1분 후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 뭐가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소름 끼치는 광대의 초상화가 움직여요. 잭과 피터는 그 귀신 들린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건물에 들어갔을 때 초상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하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비명 소리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는 확성기를 발견했어요. 옷장에는 광대 복장이 있었어요. 잭과 피터는 이웃들 중에서 용의자 3명을 찾아서 일주일 전에 뭘 했나요? 라는 질문 하나만 했어요. 다니엘 씨는 전 스페인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보냈어요. 우린 어제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제 피부는 아주 민감성이에요. 얼굴을 망칠 광대 가면 따윈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헨리는 일주일 내내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제시카요. 잭과 피터는 광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둘은 유명한 교수와의 인터뷰를 찍기 위해 지역 병원에 도착했어요. 톰슨 박사예요. 하지만 먼저 그들은 4명의 사람들을 도와야 했어요. 카일은 전 청각 과민증이 있어요. 전 하루에 손을 100번 씻어요. 켈리는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전 자전거도 못 타요. 라고 설명했죠. 프레드는 전 물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수도꼭지도 못 쳐다봐요. 라고 불평했죠. 그리고 제니는 폐소 공포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늘 기절했어요. 톰슨 박사는 이 사람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프레드는 물을 무서워할 리가 없어요. 집에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이 있거든요.
제니는 작은 벤에서 사니까 폐소공포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카일의 아파트는 먼지나 세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겐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켈리예요.